아, 요즘 정말 많은 드리퍼들이 나오는데 하리오 얘는 신맛이 강조되고 칼리타 웨이브 커피 맛을 굉장히 잘 뽑아요. 바디가 잘 나오고 칼리타 얘는 굉장히 전통적인 클래식한 커피가 나오고. 근데 드리퍼가 너무 많네. 정말 많은 드리퍼들이 요즘 출시가 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많은 드리퍼들을 이렇게 경험해 왔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퍼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드리퍼들을 분석하고 대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드리퍼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하려는 신맛이 많이 나는 것 같네, 칼리타 웨이브는 바디가 강조되는 것 같네, 보노 같은 경우에는 좀 점드립에 잘 맞는 것 같네,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드리퍼를 대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드리퍼들이 나올 거고, 그 드리퍼 회사들에서 마케팅적으로 이것들을 많이 써올 건데, 그것들이 현혹되어서 커피를 추출하는 상황이 생기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드리퍼를 분석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우리의 미각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미각보다는 과학적인 토대와 이론들을 정말 탄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좋은 기본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드리퍼를 분석하는 다섯 가지 틀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리브입니다. 두 번째는 여과지를 얼마큼 선택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드리퍼의 재질. 네 번째는 드리퍼의 구조. 마지막이 구멍의 모양입니다. 첫 번째가 리브입니다. 어떤 게 리브인가 보면, 하리오 드리퍼를 보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리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리오는 이렇게 생겼고, 오리가미라는 최근에 나온 드리퍼는 굉장히 좀 리브가 굵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쁘게 만들려고 한것 같지만 사실 이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리타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돼 있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이런 칼리타 웨이브는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이 리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얘기를 해보면요, 예전에 어떤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 드리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외관과 구멍을 똑같이 해서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여과지를 써서 똑같이 추출해봐도 도무지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실수했던 거는 리브를 놓쳤던 겁니다. 이 리브를 똑같이 만들지 못했고, 얘들을 만들지 않고 도자기를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볼수 있듯이 리브의 가장 큰 역할은 물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통하고 물이 내려갈 수 있으면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리브를 보면은 이 드리퍼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나선형으로 간다는 뜻은 약간 추출 시간을 길게 만들고 싶다는 인상이 퍼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가장 많이 썼던 이런 칼리타는 일자로 나와 있는 것은 물 빠짐이 좀 빠르게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리브는 좀더 천천히, 오리가미 같은 경우에는 리브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더 빨리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좀 특이한 형태의 디셈버 드리퍼 같은 경우에 리브가 아예 없는 편이죠. 그 대신에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리브의 모양만 봐도 추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칼리타 웨이브를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길이 수평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드리퍼들은 물이 빠지는 방향으로 리브가 나 있는데, 칼리타 웨이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과연 물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드리퍼를 분석할 만한 틀이 나옵니다. 바로 여과지의 종류입니다. 사실 이런 칼리타 웨이브 형태, 약간 플랫베드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의 드리퍼들은 여과지의 선택지가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 칼리타에서 만들어진 이 드리퍼 자체에 물길이 없기 때문에 여과지에다가 리브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넣고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드리퍼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과지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드리퍼의 종류보다 이 여과지의 종류가 추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저도 사실 이때까지 이 많은 드리퍼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맛이 달라지는 것 같고, 굉장히 새로운 거를 커피마다 적용해서 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런 드리퍼의 종류보다 여과지가 커피에 물 빠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건 요 하나가 있지만, 원추형 형태인 이런 하리오 스타일의 드리퍼들은 여과지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리오사에서 나온 일반적인 드립 필터도 있고, 코튼 파워 필터라고 해서 조금 더 두꺼운 형태의 종이 잡내가 나지 않는 필터지도 있는 편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협찬은 아닙니다. 협찬은 아니지만 이 아바카 필터가
굉장히 물 빠짐을 좋게 하는 여과지입니다. 이런 여과지를 이제 이런 형태에서 쓸 수가 없겠죠. 어떤 결함이나 이 물 빠짐 리보 형태 때문이 아니라 이 필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과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드리퍼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냐면요, 오리가미와 하리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리브의 차이로 인해서 오리가미가 한 10초 정도 물이 더 잘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과지를 다른 거를 선택하는 순간 코튼 파워 필터와 아바타 드립 필터 같은 경우에는 30초가량 추출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드리퍼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여과지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추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제가 왜 물 빠짐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클로깅이랑 현상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필터에 구멍이 있는데 이런 구멍구멍 사이에 커피 미분 가루들이 끼게 되면 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클로깅이라고 부르고, 대체로 두께가 굉장히 얇은 여과지일수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 빠짐이 좋을 것 같지만 미분들이 붙어있는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여과지에 주름이 많을수록 미분들이 끼어 있을 수 있을 만한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물 빠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드리퍼 드립 필터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더 많기 때문에 추출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과지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맥락 중에서 하나는요, 강배전 커피를 많이 내리던 시대에서 요즘은 약배전 커피를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강배전을 똑같이 추출하는 것과 약배전을 똑같은 레시피로 추출을 해보면 강배전이 물이 훨씬 더 잘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분이 적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약배전이 다공질이 딱딱하고 세포벽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보면 팝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바삭거리는 과자는 자르면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젤리 같은 형태라고 생각해보면 잘라도 부스러기가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커피를 약배전으로 할수록 좀 더 바삭거리고 단단한 형태가 되고, 강배전으로 갈수록 좀 젤리 같은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분쇄했을 때 왜 약배전의 미분이 더 많이 나오는지 생각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약배전을 추출 많이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들, 아마 여러분도 약배전 추출을 많이 하신다면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을 거예요. 3분, 4분이 되어도 물이 다 안 빠진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이 여과지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원추형 드리퍼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여과지 선택폭이 넓습니다. 강배전이 더 빨리 빠지는 것도 한번 여러분도 실험해보셔도 좋고 이 영상에서 보시면 차이가 날 거예요. 강배전이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물 빠짐을 고민하는 건 강배전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할 필요 없겠네. 세 번째로 알아볼 건 드리퍼의 재질입니다. 유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도자기 형태도 있는데요, 스텐 재질도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보온성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이 플라스틱 드리퍼가 추출에 좀 좋을 수도 있는데요, 금방 뜨거워집니다. 금방 뜨거워져서 예열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스텐 재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금속 재질은 근데 사실 한 번씩 금속 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열 전도성이 좋은 형태는 빠르게 예열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출 안정성에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도자기 형태나 유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열하지 않고 바로 추출을 하면은 초반에 온도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출을 계속하는 상태에다가 얘들이 좀 뜨겁게 예열이 잘 돼 있다면 보온성이 오히려 좋아서 추출이 안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재질에 따라서도 추출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런 유리 형태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물이 빠지는 이런 형태도 좀 보일 수가 있고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매장에 잘 어울리는 이런 도자기의 색깔 형태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매장의 컨셉을 잘 반영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드리퍼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눠보자면 원추형과 원통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원추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들이 원통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추출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마름모 같이 생긴 형태도 있지만 얘들은 약간 오히려 원추형에 가까운 추출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드리퍼를 보면은 커피 베드가 결국에는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물줄기는 커피 베드를 굉장히 모두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는 풀 익스트랙션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런 바깥쪽으로 흘러 들어갈 때는 바이패스가 일어나서 그냥 커피를 희석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효과 때문에 추출이 좀 빨라지기도 합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이패스가 없다면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통형 형태인 추출 도구들은 압력이란 요소를 추가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구멍의 모양이나 개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멍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이 클수록. 근데 약간 이런 형태, 작은 구멍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드리퍼들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여과지가 만약에 이 구멍에 닿게 된다면, 떠있지 않고 부착이 되면은 그 부분에 추출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칼리타 드리퍼의 가장 큰 결점 중에서 하나가, 이 세 개 구멍 중에서 한 군데 여과지가 완전 붙게 되면은 그 구멍에서 추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균일하지 못한 추출이 일어난다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칼리타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시그니처 같은 세 가지 구멍을 포기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칼리타 웨이브로 디벨롭할 때도 세 가지 구멍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여과지가 붙지 않도록 리브 같은 거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드리퍼가 이 구멍에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출이 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나름 과학적인 형태를 한 게 칼리타 웨이브죠. 요즘 새로 나오는 이런 드립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굉장히 정교하죠. 이런 형태로 추출이 굉장히 균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이 구멍이 가장 정교한 추출 방식 중에서 하나가 에스프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멍의 형태가 추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드리퍼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 요소로 드리퍼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정말 다양한 드리퍼를 쓰면서 커피를 해왔지만 지금 제가 드리퍼를 나누는 가장 직관적인 결과물은 바로 물 빠짐 속도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제일 물 빠짐이 좋은 게 이 칼리타 웨이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구멍 크기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드리퍼의 구조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물 빠짐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요 다음으로 좀 빠른 형태가 우리감이었습니다. 큰 구멍과 리브 때문에 물 빠짐이 그 다음으로 좋았었고, 그 다음으로 테스트 해봤던 게 이 칼리타와 하리오였는데, 정말 웃긴 게 가장 전통적인 드리퍼, 약배전 푸어버에 잘 어울리는 드리퍼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추출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물 빠짐 속도나 추출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커피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키고 싶을 때, 원두에서 성분을 더 많이 끌어내고 싶을 때는 칼리타 웨이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디감을 더 진하게 하거나 수율을 많이 뽑아내고 싶을 때는 이런 형태의 드리퍼를 씁니다. 조금 더 티 같은 느낌의 커피를 만들고 싶을 때는 요 하리오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추출의 어떤 근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많은 성분을 끌어냈을 때 어떤 현상을 나타낼 것인가.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의 고수율일 때 자스민이나 티 같은 느낌을 많이 낸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칼리타 웨이브를 써서 농도는 좀 낮은 편이지만 수율을 굉장히 많이 끄집어내는 형태를 쓸 수도 있고, 농도가 높을 때 좀 과일향이 잘 난다는 연구 토대가 있기 때문에 과일향을 낼 때는 이런 하리오를 드리퍼를 쓰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하리오는 내추럴에 잘 맞아, 칼리타 웨이브는 게이샤에 잘 맞아, 이런 식으로 맛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과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조금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리퍼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좀 애정이 가는 드리퍼를 한 가지를 오래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커피 맛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생두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큰 맛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이 로스팅인 것이죠. 생도가 잘못되면 로스팅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로스팅이 잘못되면 추출로 그것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추출의 방향성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가시면서, 너무 드리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만 생각하시면서 커피를 즐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